40번을 봅니다. 오늘부터 접수하는 날 맞죠? 네. 오늘 미리 다 해놔 버리세요. 아, 다 했어요? 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자, 전부 다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40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등기신청의 각하사유가 아닌 것은 일어났거든. 그 1번에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부과된, 여러분들 보세요. 줄을 한번 꼽으세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그럼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야죠. 안 해줘. 그럼 세 번째, 2번에 신청정보 줄 꼽으세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줄 꼽으세요. 그럼 신청 정보는 신청서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계약서라고 하는 게 이해가 제일 빠릅니다. 일체 된다, 불일체 된다, 일체. 3번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했어. 각하해요, 안 해요? 안 하지. 4번에 신청 정보의 제공이 방식에 맞지 아니했다는죠. 옆에다가 필요적 기재. 필요적 기재. 우리가 신청서에는 필요적 기재가 있고 임의적 기재가 있거든. 필요적 기재는 기재 안 하면 못 시킨다. 각하. 5번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했죠. 못 시킨다. 각하. 됐어요. 그럼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면 이래 봅니다. 각하 사유 이래 놓으면 1, 2, 3, 4, 5, 6, 7, 8, 9, 10, 11 이래 놓거든. 그래가 여기서 일단 나누어. 그 나누는데 1번은 관할 위반이지. 2번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3번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 4번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번은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요. 6번, 7번, 8번, 11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뭐 시킨다? 각하. 여기서 이제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걸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뭐 시킨다? 각하. 10번에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세금 안 내면 뭐 시킨다? 각하. 요래 됐거든. 그러면 여기 6번, 7번, 8번, 11번은 이래 되어졌지. 그러니까 여기에 등기 기록이 있어. 등기 기록을 작성할 때는 신청 정보, 등기 원인 정보, 그 다음에 대장이거든. 이거, 이거, 이거.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이거 일치해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일치해야 됩니다. 불일치하면 뭐 시킨다? 각하. 됐어요. 그래, 여기서 있잖아요. 이런 거를 글자를 시험에 내면은, 요까지 시험에 내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권한이 없는 자. 출석을 아니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글자가 나와 있는데 뭐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관할 위반 틀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 이제 문제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게 등기 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구별하는 게 제일로 중요한 거죠. 등기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다. 돌을 닦아야 된다. 돌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41번에 갑니다. 문제를 보세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아닌에다가 동그라미 쳐서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않는에다가 동그라미 쳐서요. 그럼 이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할 수 있는 거. 이래야 됩니다. 그럼 1번에 하나의 부동산의 경우된 소유물은 일부만의 그 일부분 그것만 줄 거죠. 등기만 따로 말소한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2번입니다. 주택 전부에 주거세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의 동일주택 주택 주거세입니다. 임차권 전세권과 임차권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에 갑니다. 구분 건물 전유부분과 대리사용권에 주거세입니다. 분리처분금지 위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4번으로 갑니다. 합유자 줄 거세요. 가압류를 줄 거세요. 합유 지분에 가압류 돼야 안 돼요? 안 돼. 네. 되죠. 그럼 답은 몇 번? 5번. 되죠. 그럼 42번으로 갑시다.
42편에 가면 일어났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럼 결론은 등기할 수마다 없는 것. 1번으로 갑니다. 등기 원인의 권리 소멸에 죽었습니다. 약정.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죽었습니다. 부기 등기.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5년의 기간을 동그라미 칩니다. 넘는 공유물 분할 금지. 오덱스타 X. 여러분들 공유물 분할 금지 옆에다가 이랍니다. 전원이 공동신청. 전원이 공동신청.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에이. 되죠. 그럼 디귿으로 갑니다.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런 등기. 오더와이더. 아,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할 때, 이 말이죠, 그죠? 자,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요 말이죠. 1번의 소유자 갑.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런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 1번의 소유자 갑.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기니까 소송을 걸었어. 2번에 무슨 등기가 들어왔다? 가처분. 자,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줘도 소유자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소유자는 누구다? 갑. 갑이 을에게, 을이 가처분 등기가 들어왔어.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마다 있다.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마다 있다. 그럼 등기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지. 됐죠? 그럼 4번으로 갑니다. 소유권 이런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니 아는, 아는에다가 줄 것이 환매.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과 환매는 동시 신청이다. 오더와이더 오. 반드시 동시한다. 오. 그러면 이제 처분 제한의 가등기. 오덱스타 칠판을 잠깐 하면서 괜찮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거는 거는 쉽게 해야 됩니다. 가등기의 가압류입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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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그러니까 가등기의 가압류 들어올 수마다 있다. 거꾸로, 거꾸로 가압류의 가등기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가등기의 처분 제한은 오더와이더 오.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오덱스타 X.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지상권 줄 것이요. 설정된 토지에 죽었습니다. 전세권.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43번으로 갑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이라든가 예외적으로 등기간에 죽었습니다. 직과 죽었습니다. 법원의 명령.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갑니다. 하천에다가 줄 것이요.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소유권이 전 저당권 할 수 없다. 없다다 있다다 있다. 하천에 전입니다. 소유권이 전 할 수 없다 있다. 그럼 이제 답은 몇 번? 2번. 2번입니다. 3번으로 갑니다.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런 방치한 경우 자르세요. 그 등기 권리자 위에다가 을, 등기 의무자 위에다가 갑. 갑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더와이다. 재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괜찮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봐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그 정리합니다. 이런 게 처음, 여기 나오는 지문은 처음부터 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기출문제인데, 15회 때부터 기출문제는 다 들어있거든. 그 이 전부 다 기출문제 지문이라. 지문인데,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럼 이쪽에 매도인 어무자, 매수인 뭐다, 권리. 그럼 을이 매매 대금 넘어갔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는 안 넘겨줘서 문제다, 안 받아가서 문제다. 그럼 안 넘겨줘서 문제니까 어리 빨리 등기 달라고 소송을 걸어서 이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달리합니다.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어리 빨리 등기 달라. 이게 등기 무성권이다, 청구권인데. 반대로 어리 매매 대금 주고 이사 들어가서 살아. 살면서 등기를 안 받아가는 걸 안 받아가.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매 대금 받고 집 비워줬는데 어리 등기를 안 받아가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이거든. 세금은 갑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갑이 빨리 받아가라. 이게 등기 청구권이에요.
오케이. 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증권과. 뭐다? 등기증권과. 그래서 구별이 잘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인수라는 말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수, 인계한다는 말은 넘기는 거다. 넘기는 거다. 넘기. 네, 빨리 받아가라. 이게 등기 인수 청구권이에요. 오케이? 등기 넘기 달라가면 성권 청구권. 등기 청구권. 빨리 받아가라가 시작. 등기 인수 청구권. 그럼 요것도 있답다. 있다. 그럼 이제 그 말입니다. 통과. 4번으로 갑니다. 건전환권의 이전의 부기등기는, 이랍니다. 주등기인 건전환권 말소되는 게도 별도의 말소에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관이 죽었습니다. 직권으로 말소. 오더와이더 오. 그럼 다시 합니다. 4번에 건전환권 이전에, 자, 죽었습니다. 부기등기는 한칸 밑에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 그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자,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앞에서 했습니다. 했습니다. 1번에 전세. 1에 1. 전세의 저당. 요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게 주등기고 이게 부기등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부기등기를 배웁니다. 답입니다. 부기등기를 말소할 때, 말소, 이걸 말소한다, 말소. 말소할 때는 원칙은 주등기를 말소한다,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주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원칙은. 그럼 이거는 주종이잖아요. 그럼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주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부기등기만 말소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뭐를 말소한다? 주등기. 그럼 이게 말소를 했죠. 그럼 이게 말소는 말소된 게야 말소가 됐다.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등기관에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죠. 자, 제 손을 봅니다. 정답입니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덱스터. 오. 시험에 1이 안 나온다고 그랬지. 시험에는 1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말소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법에는 요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시 이래 나오죠. 이게 무슨 등기? 주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이게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그 제3자가 묻고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시험에는 그래 나옵니다. 오케이. 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등기 신청인이 다수인의 등기 신청에 동그라미 칩니다. 간인, 은, 그중 1인이 하면 되지만 죽었습니다. 1인에다가 동그라미 쳐. 정정에다가 죽어서 너 전원, 전원을 죽어서 전원이 날이 나야 된다. 오더와이더. 여러분들, 간인은, 간인이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 알죠, 그죠? 그냥 서류가 여러 개 있을 때 중간 접어가 도장 찍는 게 간이라. 내용에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신청인이 10명일 때도 한 명만 도장 찍으면 돼. 그러나 정정은 수정하는 거니까 내용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 그럼 신청인이 10명이라면 10명 도장 더 찍어야 된다, 안 찍는다? 찍어야 된다. 한 장 넘깁시다. 자, 44번으로 갑니다.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증명 작성이 죽었습니다.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처리할 수 죽었습니다. 없다. 오더와이더. 오. 말이 이미 끝나버렸는데 그것도 취소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2번으로 갑니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며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 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을 한다. 오더와이더. 제 손을 보세요. 그냥 이런 걸 시험에 답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우리가 서류가 있거든. 그럼 서류를 공무원이 작성을 하지.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도장을, 공무원 조그마한 도장 있어요? 없어요? 있어. 찍어요? 안 찍어요? 찍죠? 그럼 여기 찍는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이 서류를 내가 작성했다는 말이고 이 서류에 대해서 훗날에 문제가 발생하면 도장 찍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다 아니다? 이다. 그런데 오늘날 등기부는 종이로 돼 있다? 전산화 돼 있다? 전산. 그럼 컴퓨터니까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식별 부호를 표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 부호는 등기관에게 이미 다 부여되어 있어. 그 부호가 우린지는 잘 모르지. 오케이. 그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 됐다 안 됐다? 됐죠. 됐죠? 네. 자, 디귿으로 갑니다.
공작물 대량이 해상관광 호텔 주었습니다. 선박 은 건물 등기를 등기할 수 있다 있다를 주고서 오덱스타 S 선박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번 리얼입니다. 등기 명인을 3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는 등기 명인 표시를 할 수 주었습니다. 없다 없다다 있다다. 집하나 잠깐만 하면서 괜찮습니다. 요리해 보세요. 여러분들 등기 명의인은 자 됐죠? 의 뭐가 있다? 표시 자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거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3명이에요. 소유자가 3명에서 한 명이 죽었어. 그럼 2명이 됐죠? 그럼 이거는 이름이 달라진 거다. 소유자가 달라진 거다. 소유자. 그럼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하는 거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니까 할 수 없다니까. 오더와이더. 오. 국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등기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로 하는 거다.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다. 소유권. 그럼 등기 명인 표시면 할 수 없다니까. 말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지. 맞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저를 탓하면 안 돼요. 출제 위원을 탓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그럼 만약에 3인을 2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아, 다시 합니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오덱스타 S. 그럼 등기 명인 표시 변경 할 수 없다니까 부도 오지. 오. 없다니까 오지. 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미험입니다. 1필의 토지 일부, 일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목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저당권 오덱스타 X. 그러면 답은 4번이죠. 45번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은 5번입니다. 5번에 계약서라고 썼어요. 계약서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그냥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답은 등기를 신청해서 끝났다면은 제출했던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돌려받을 수 있는 거는 계약서만 돌려받을 수마다 있다. 그 계약서를 시작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명. 요게 대표적인 게 계약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 손을 보세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아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계약서다, 계약서이다. 계약서, 협의서, 재결서, 판결서, 이해됐죠? 네. 네. 통과. 36번으로 갑시다. 다음 중 등기를 완료하는 그 뜻을 토지의 지목 지력소관청의 건물이고 건축물 대량 지력소관청에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죠.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아는 거 한번 풀어봅시다. 됐죠? 여기에 등기부입니다. 여기에 지적공부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표시예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마다 이외. 지적공부입니다.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유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 토지의 표시라고 썼지만 지적 시간에는 여기다가 토지의 표시라고 쓰는 게 바람직해요. 등기 시간에는, 등기 시간에는 여기다가 뭐의 표시? 부동산 표시. 왜? 등기법에서는 건축물도 연구대상 이단이다. 이다. 그럼 건축물 대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랍니다. 지적에서는 여기다가 시작. 토지의 표시. 건물, 등기에서는 시작. 부동산 표시. 그럼 답이죠? 그럼 여기에 지목이 전이다. 여기에 지목이 뭐다? 전. 소유자는 누구다? 가. 소유자는 누구다? 가. 그러면 지목이 전에서 대로 달라졌다.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알려야지 안 알아야 돼요? 알. 요게 등기 촉타. 맞죠? 네. 소유자가 누구다? 가. 누구다? 가.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 매매. 그럼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고친다. 대. 어, 등기부, 등기부. 그럼 소유권 이전에 등기. 하고 난 다음에 알려야 돼, 안 해야 돼요? 알. 요게 등기필 통지. 그럼 결론입니다. 소유자가 달라지면 알려야 돼요? 알. 소유자가 달라지면 안 하면 알릴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조심해서 봅시다. 1번에 가등기를 보세요. 가등기는 소유자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아멘. 그런데 4번을 보세요.
소유권 등기명인 표시입니다. 등기명인 표시는 개명이다, 개명이다. 개명. 그럼 소유자 이름이 달렸다, 안 달렸다? 달렸다. 그럼 알려야 되나, 그래요? 알려야지. 이는 소유권 이전하고는 관계없는 개념입니다. 네. 맞죠? 네. 통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총론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부에 요거를 이제 먼저 배우러 가는 거라. 요게 부동산 표시,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 표제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에 갑시다. 240페이지를 갑니다.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으로 갑니다. 건물에 죽었습니다. 구조가 변경. 잠깐만 요리로 보세요. 혹시 또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짜죠. 혹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니까. 토지의 표시입니다.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지목, 면적. 자, 밑에 다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까지는 똑같아요. 똑같고, 요 밑에서 이래는 게 경계, 뭐다? 좌표. 그럼 요 위에서는 구조, 종류, 이래 되는 거야. 그리고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2단이다. 이다. 그럼 앞으로 시험에 부동산 표시 이래 써주면 고마운 거예요. 이래 안 써주고, 구조의 변경, 지목의 변경, 면적의 변경, 대지권의 변경, 이런 게 전부 다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 자, 그럼 1번으로 갑니다. 건물에 죽었습니다. 구조가 변경. 표제보다 표제바이다. 표제. 변경 등기는 전에 먼저 죽었습니다. 건축물 대장. 오더바이다. 오.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구조가 변경된 것은 표제부죠. 표제부는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온다. 대장. 2번으로 갑니다. 그럼 2번에 줄을 꺼야 되거든. 어디 한 개만 딱 줄 거면 되죠. 어디 줄 거야 돼요? 신청에다가 줄 거야 되죠. 자,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 여러분들,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 옆에다가 썼어요? 그냥 인천시, 인천광역시, 이래 썼어요? 이게 뭐 이해가 제일 빠릅니다. 그러면 다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신청으로 고친다. 직권을 한다. 직권. 신청이 틀린 거지. 그 신청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제 3번으로 갑니다. 건물에 죽었습니다. 면적. 표제보다 표제바이다. 표제. 옆에 어디다 줄 거야 됩니까? 부기등기에다가 줄 거야지. 네. 표제부에는 부기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주등기지, 주등기. 네. 4번입니다. 등기명의 표시 변경. 그건 어디다가 줄 거야 된다? 공동. 공동이지, 공동. 그러면 등기명의 표시 변경은 단독이라고 되어있다? 단독. 등기명의 표시 변경 옆에다가 또 쓰세요. 성명, 주소, 주민. 성명, 주소, 주민. 되죠.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아닙니다. 계약 아닙니다. 5번입니다. 건물에 죽었습니다. 구조가 변경.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죽었습니다. 말, 여러분들 변했으니까 앞에 거는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지워야죠. 지워야 됩니다. 말소하지 않는다 이러면 오덱스다. X.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정등기로 가봅시다.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후에도에다가 줄 것이요.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 명인 표시 경정 등기를 할 수 죽었으면 있다. 얻어와이다. 여러분들,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칠판에 요리로 오세요. 1번에, 아, 요 혹시, 여기에 삼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자, 김삼순입니다. 됐죠? 그래가 이제 소유자가 을에게 넘어갔어요. 이래서 소유자가 누구다? 을. 그럼 김삼순이가 개명을 했어. 그랬을 때, 이거는 지금 소유자 2단이다? 아니다. 하고 난 다음에 옛날에 여기, 내가 옛날에 여기 소유자 여기다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한다. 말 되는 소리하고 있다, 안 되는 소리 하다. 제가 왜 이랬냐니까, 옛날에 삼순이라는 테레비 프로가 있었다고 했다? 있었죠,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설명을 하다가 삼순이를 이야기했어. 그 나중에 반장 아저씨가 저한테 쉬는 시간에 오더만, 우리 반에 삼순이가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될 수 있거든. 선이라 하더라도.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지금 몇 번을 차립니까, 우리? 2번을 차려. 2번에. 그 1번은 이해죠, 그죠? 네. 자, 2번으로 갑시다. 자, 이게 기출 문제인데 보세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 그까지만 줄 거고,
표제부라는 것을 위에다가 썼어요. 그 표제부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에 대한 제3대 성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게 사실 우리가 상당히 위험한 용어 표현이거든. 그럼 결론만 딱 이야기합니다. 정답입니다. 표제부에는 사실관계입니다. 갑골부는 권리관계입니다. 답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로 하는 등기나 표제부는 이단이다. 아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갑골부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표제부에서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승낙의 유무 여지가 없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연습 하나만 해봅시다.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주등기 한다. 오덱스다. 오. 언제나 주등기 한다. 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부기등기 한다. 오. 반드시 부기등기 한다. 오. 이런 걸 그래야 되는 거예요. 표제면은 예관계의 성낙서 자체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 답은 3번입니다. 등기상의, 다시 합시다. 등기상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 일부 말소염이 경정등에 할 수 없다, 없다가 틀렸어요. 요거를 예를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에 낼 때 끝글자가 답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잠깐만 요래해 봅시다. 여러분들, 말소가 있거든. 말소는 전부를 말소, 전부 다, 일부다? 전부. 전부. 그러면 말소 회복이 있거든. 요거는 전부도 되고, 일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가비오락의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봅시다. 1번에 저당권 자, 을입니다. 그러면 채권액이 1억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자가 있어요. 됐죠?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는 안 받기로 했어. 저당권에 이자는 없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이자는 안 받기로 했는데, 이자가 이할로 등기가 돼 버렸느니라. 버려. 그럼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잘못했으니까, 요것만 지울 수 있냐, 이 소리입니다. 지울 수마다 있다. 그럼 일부 다, 전부 다? 일부. 없어지는 거니까 말소거다. 그래서 일부 말소의 의미를 가지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냐, 지금 이 소리입니다. 할 수마다 있다. 그러니까 답만 딱 외우세요. 자, 일부 말소의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마다 있다. 4번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자르세요. 법인화된 경우에는 이랍니다. 맞네. 그러니까 등기 명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있다다 없다다.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괜찮습니다. 요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경정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수정하는 게 경정이다. 오더와이다. 오. 그럼 칠판 와보세요. 비법인이 법인으로 됐죠. 이거는 경정 등기하는 거다. 소유권 이전이다. 소유권 이전. 이 완전 성질이 다른 거지. 맞아요? 네.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그럼 할 수 있다다 없다다? 없다. 그럼 5번도 딱 외웁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주 1인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하나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할 수 없다다 있다다 있다. 있다 있다. 그러니까 문장을 자꾸 외우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요렇게 내렸어요. 을, 병, 정입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이럽니다. 1번의 소유자 갑,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아버지고 자식이 3명이에요. 자식 3명인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 없이 사망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다고 칩시다. 세 사람이 법정 상속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상속을 합니다. 그러면 법정 상속,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세 사람이 상속등기 했어. 했어요. 근데 요 그림을 보세요. 요 그림을 보면 아직 상속등기 안 했어. 안 했는데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 있다. 있다. 세 사람이 합의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그러면 이번에 자, 이게 을, 장남한테 몰아줄 수도 뭐다? 있다. 요거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는 상속등기 했어요? 했어요. 했어. 요거는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합니다. 요거는 제일 먼저 상속등기를 했거든. 맞아요? 네. 세 사람이 상속등기 했거든. 요거는 상속등기 하기 전에 한 사람한테 몰아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로 갑시다. 세 사람한테 상속등기를 각자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냐, 이 소리거든. 몰아줄 수 뭐다? 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몰아주면 3번으로 해가 갑으로 가면 정려가 됩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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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의 1 요렇게 가면 경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3번으로 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요리로 보세요. 3번으로 가가 갑으로 가면 정녀다, 정녀이다. 정녀. 그럼 여기서 상속세 내었다, 안 냈다? 내지. 네. 정녀세 내야, 내야? 네. 그럼 요리하면 경정이 되거든. 그럼 요리하면 이미 상속세는 내세요, 안 내세요? 내세요. 그럼 요 단계에서는 세금을 또 낼 필요는 뭐다? 없다. 이게 허용이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속 등기한 후에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도 뭐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통과. 3번으로 갑니다. 갑이 있는 자 쉬운 거니까 갑이 자신의 소유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여 합필 등의 생각에 합병에 대해서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1번으로 갑시다. A 토지 을에 죽었습니다. 암료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죠. 암료 감유된 부동산 합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답은 몇 번? 1번 되죠. 그럼 2번으로 갑시다. 등기 외에 연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전세권, 전세권만 줄 것이요. 전세권을 합병할 수마다 있다. 2번, 3번으로 갑니다. 등기 원인 및 연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고갈이 딱 줄 것이요. 등기 원인 및 연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죽었습니까? 합병할 수마다 있다. 그럼 제 손을 잠가 보세요. 답입니다. 저당권. 등기 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글자 같아 다르다? 다르지. 저당권을 합병할 수 뭐다? 없다. 등기 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을 합병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이제 4번으로 갑시다. 지상권 줄 것이요. 지상권, 지상권을 합병할 수 뭐다? 있지. 5번에 전세권, 전세권을 합병할 수 뭐다? 있지. 한 장을 넘깁니다. 여러분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은 좀 전에 말했던 성명, 주소, 주민등록 등록입니다. 그럼 1번으로 갑시다. 등기 명인의 주소가 수차례 걸쳐 이전된 경우 중간에 주소 변경은 생략, 생략에다가만 동그라미 하고 최종 주소로 직접 변경 등기도 가능하다. 오더와이다? 이해는 한다, 안 한다? 오죠? 네. 자, 그래서 2번으로 갑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그걸 줄 것이요. 등기, 신천 등기민의 표시명이 있는 때 등기관은 첨부서면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어덱스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아니. 답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아니,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요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보세요. 1번에 소유자 갑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이니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 그럼 주소가 있잖아요. 부산입니다. 주소가 부산입니다. 자, 부산에서 대구로 이사갈 수마다 있지. 대전으로 이사갈 수마다 있지. 과천으로 이사를 갔어. 이제는 강남 입성을 했습니다. 갑이 강해서.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봅시다. 이사를 여러 번 갔다면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전입전출 신고한다는다 하지. 등기소에 와서 이 주소 변경 등기하는 사람이 있냐 이 소리입니다. 한다는다. 여러분들 이사 갔다고 해서 등기소에 가서 변경 등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한다. 매매가 소유권 뭐다? 이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주민등록 등본 제출해야 된다. 한다. 해. 그럼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는 어디고? 강남이죠. 맞죠? 네. 등기부상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부산. 주소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이 이렇게 말하겠죠. 주소가 틀리네요. 이래 말하겠지. 그러면 신청인이 내가 이사를 여러 번 갔는데 주소 변경 등기는 안 했습니다. 이래 말하지. 말하기 전에 이미 등기관은 자기 손에 주민등록 등본을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보고 있으니까 앞에 보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사를 여러 번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전입전출 신고했지만 등기부상에는 변경등기 안 했다는 게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나요? 나. 납니다. 남이는 1의 뭐다? 1. 강남으로 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그럼 요 등기는
어떤 기관이 뭘 해준다? 직권을 해준다. 직권을 해주는 거요.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이겁니다. 답입니다. 주소가 달랐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해주느냐 아니냐? 답입니다. 소유권 이전일 때만 해준다. 이 말. 소유권 이전이 아니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가 그랬죠. 주소는 세금이다, 세금 아니다. 세금. 세금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일 때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대로 뭐 등기 들어왔을 때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법무사 아저씨한테 등기 사무를 맡겼거든. 맡기니까 법무사 아저씨가 주소가 다르네요. 그러면 주소 변경 등기해야 되니까 수수료 1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러면 그냥 씩 웃으면 됩니다. 제 말은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준다 이 말입니다. 신청 안 해도.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소유권 이전일 때만 직권으로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소유권 이전이 아니면은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 아니다. 예. 그건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돼. 소유권 이전일 때 해주는 거라 세금이니까 국가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럼 거기서는 뭐가 틀렸습니까? 전세권 설정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일 때만 가능되죠.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행정구역의 변경을 위한 등기면의 표시 변경에 등기하는 직권으로 법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오드와이더. 오. 행정구역의 변경에다 주고 보세요. 그냥 인천시, 인천광역시 또 쓰세요.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 이런 거는 신청으로 고친다. 공무원이 알아서 고친다. 알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갑니다. 4번입니다.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 멸실 등기만 줄 것이에요. 등기민의 표시명에 대한 정면한 서면을 저 그 변경된 시절처럼 생략, 생략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들, 멸실은 등기부를 폐쇄하는 거다. 오더와이더. 오! 등기부 폐쇄할 때 주소 변경하고 폐쇄한다. 이왕 폐쇄할 거 주소 변경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이랬습니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죽었습니다. 언제나 부기 등기. 오더와이더. 오!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요리로 오세요. 괜찮아. 재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이럽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저입니다.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오더와이더. 오. 그럼 요 보존 설정 이전을 했는데 요 했던 세 개의 등기가 잘못 적어서 변했어. 그걸 바로잡는 등기가 변경 경정입니다. 그럼 변경 경정은 세 개만 딱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가 부동산 표시에, 표시에 변경 경정. 하나가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 하나가 권리의 변경 경정.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변경 경정은 일부를 고친다, 전부를 고친다? 일부. 일부니까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부기등기인데 부동산 표시죠. 표제부위한다, 갑골부위한다? 표제. 표제부위는 부기등기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주등기입니다. 등기명의 표시죠.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언제나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그럼 이거는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죠. 이해관계는 있으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없으면 뭐다? 주등기.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답이 뭐냐면은 부동산 표시 변경은 무조건 주등기예요. 등기면의 표시 변경은 무조건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그러면 이게 권리의 변경이죠. 그럼 잠깐만 하나만 해볼게요. 그럼 해보자. 순위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거든. 접수가 있거든. 등기 원인이 있거든. 권리자 기타가 있어요. 자, 지금 글자를 잠깐 봅시다. 갑입니다. 제가 이름을 쓰겠어요. 송윤아 이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백번지입니다. 7001232134567입니다. 그래가 여기 자, 요 사람이 전세권자라고 합시다. 전세금이 1억입니다. 자, 1번에 전세권입니다. 2번에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을입니다. 채권액이 몇이다? 1억. 저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아, 송윤아가 아니고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럼 요게 달라진다고 해서 이 사람 이해관계인 이다 아니다? 아니지.
요게 달라지면 예관계인 이단이다. 이단. 그럼 요게 달라지는 거는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그러면 요게 달라지면 이 사람은 예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1호입니다. 1. 그런데 요게 달라지면 이 사람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2. 그럼 요게 달라지는 거는 권리의 뭐다? 변경. 됐죠? 그럼 요게 이제 그대로 딱 외웁니다. 그럼 부동산 표시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등기명인의 표시는? 단독. 이거는 뭐다? 공동. 통과. 멸실 등기로 갑시다. 자,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 그걸 딱 줄 것이요. 등기할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인은 지체 없이, 지체 없이를 줄 것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냥 이랬었죠. 멸실 등기는 메들린의 이런.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멸실은 뭐다? 지체 없이. 두 번째 갑니다. 등기관의 건물의 멸실 등기는 등기등 표제부, 표제부만 줄 것이요. 멸실의 그 연인의 부정을 기록하고 표제부 등기에 말소하는 표시란 후 그 등기 기록을 시킨다. 별세. 그냥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그러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봅시다. 소유권 외의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멸실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관에 1개월 이내 기간을 제한 기간에 일을 진술하는 데 멸실한 뜻을 통지해야 된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옆에다가 화살표를 하고 성낙서 X. 성낙서 X. 이라서 성낙서 X.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여기서 요 한 글자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보세요. 예를 들었어요.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이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있지. 그럼 을이, 자, 우리가 건저당권자. 갑은자 시자. 건저당권 설정자.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간밤에 화재가 나가 이 집이 불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멸실등기 해이령이 되어 해. 그럼 멸실등기는 단독이다 오더와이다 오. 소유자가 가서 해야지. 맞아요. 네. 그럼 멸실등기를 할 때 등기소 등기관은 을한테 멸실등기 한다는 뜻을 알리느냐 안 알리냐 이 말입니다. 알린다 한다. 알립니다. 알리면은 을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멸실등기를 할 수 있다. 오덱스다. 여기에서 답이 딱 차네요.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합시다. 요 집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거든.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이 말. 근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불타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멸실등기 해야 되는데요? 해? 해야 될 때 저당권자한테 멸실등기 한다는 뜻을 알려줘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알려줘. 알려는 주는데 을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멸실등기를 할 수 있다. 어디겠다? X. 알리기는 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집이 없어졌죠? 집이 없어졌다는 거는 을이 갖고 있는 저당권도 없어졌지. 맞다. 맞아.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성낙서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거꾸로 합니다. 멸실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갑골부다. 표제부. 표제부는 성낙서라는 말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4번으로 갑니다. 요 답은 여러분들 거기서 제가 먼저 4번으로 보세요. 건물의 멸실의 소유권의 사실인데 1개월 이내 등시하면 등기는 개월 내에 있을 때는 자 이거를 줄 거 보세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래 내놨죠. 자 여기서 답을 두 개로 하겠습니다. 4번하고 5번으로 합니다. 이걸 수정을 못했네요. 결론은 과태료는 없어졌어. 법에서 없어졌어요. 수정이 안 됐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입니다. 등기 파트에서 과태료는 있다 없다. 없다. 네, 과태료가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통과. 그럼 답은 두 개로 합니다. 4번, 5번으로. 됐습니다. 5번으로 갑시다.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체 먼저 죽었습니다. 등기 기록을 정리하고 오덱스다. S. 멸실 등기는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를 고친다. 대장. 자 그럼 3번으로 갑시다. 타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에 갑니다.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등기명인의 표시변경의 대상이 된다. 오더바이더 오. 다시 합시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추가됐다는 것은 소유자가 늘어났다는 말이겠지. 네. 2번으로 갑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 기초등기 초등기 기초등기 등기민이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기민의 표시 변경 등기민에 신청하여 일을 할 수마다 있다. 당연하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러분들 거기서 1번에 보세요. 아, 저 3번에 보세요.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말소 등기민의 표시 변경 사유가 다시
저당권 등, 자,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말소등이나 등기민의 표시 변경 사일 때, 그것이 등기신이 그 변경을 첨부하여 등기관이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 어로 등기명인 표시만 생실행한다 찾았습니까? 네. 제 손을 보세요. 저 답만 딱 외우세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지는 게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이고 이걸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할 때 아까 전에 뭐일 때만 해준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일 때만 직권을 한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면 직권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첫째 줄에 소유권 이외니까 오덱스다 X, X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봐 4번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현재 효력 있는 소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등기명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 오더와이더 오. 자, 5번입니다. 건전한권 선신청의 등기전에서 등기부에 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 등기부를 신청하여 등기부의 표지명대가 선행되어야 뭐다? 한다. 고치고 와야 된다? 안 고치고 와야 된다? 고치고 와야 된다. 아, 제 손을 잠깐 보세요. 이름이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다르면 당연히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지. 해야 되는데, 결론은 직권으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거는 뭐일 때만 해준다? 소유권 이전일 때만 해준다, 이 말이지. 나머지는 본인이 신청을 다 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되죠? 자, 통과. 오늘은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한번 펴보시면 몇 페이지를 펴시느냐 할 때 262페이지를 펴세요. 그 262페이지는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등기거든. 다음 주에 결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시험은 있잖아요. 원래 여기에 이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와요. 그 이제 262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장에서 우리가 총론을 배웠거든. 총론을 강론에서 적용을 다시 하는 거라, 다시.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오는 페이지를 제가 적어드릴게요. 아주 불러드릴게요. 몇 페이지까지 해오시느냐, 이래하면은. 자, 290페이지, 아, 자, 다시. 여러분들 그 289페이지까지 해오세요. 네. 그냥 뭐 다 해오세요. 자,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합니다. 마치도록 합니다.